최고의 맛 이번 주 선정한 종목 다나리입니다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시장이 밀리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근데 최근에 성장주가 반등하면서 이 종목 역시도 반등을 시도하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른 종목 대비 다나리 강한 건 아니었어요. 하지만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져왔어요. 자, 다나리은 뭐 하는 기업이냐? 휴대폰 결제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. 휴대폰 결제 업체는 코로나19 수혜주죠. 비대면 상황에서 휴대폰 결제를 많이 하겠죠. 그죠? 원격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고 사람 있어야 결제하는 거 아니고 어디 가서 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. 네, 스마트폰은 누구나 항상 소지하고 있죠. 항상 편하게 결제하실 수가 있고 또 어디 가서 결제할 때도 요즘에 스마트폰 결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위드 코로나 이후로는 모멘텀이 조금 약해졌다가 최근 낙폭과대 혹은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있어요. 이게 휴대폰 결제가 코로나19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았는데 그럼 지금 휴대폰 결제가 훅 떨어졌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여전히 괜찮아요. 그래서 매출이나 실적은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. 또 이게 코인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어요. 페이코인을 통해서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자, 시장과 코인 시장 굉장히 비슷하죠. 그죠? 주식시장과 코인시장. 실제로 이제 한국 장 끝나고 미국의 선물이 움직이잖아요. 나스닥 선물.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면 비트코인, 이더리움이 쭉 올라갔다가 나스닥 선물 하락하면 쭉 빠졌다가 지금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이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. 근데 선행지표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엔 시장이 좀 더 선행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이 반등하니까 코인도 반등을 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났었죠. 그래서 코인을 이제 캐는 게 뭐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보유자 뭐 증명 방식이었나요? 그런 걸로 이제 바꾼다고 했어요. 그러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. 코인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더리움 이슈 관련된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코인이 반등을 하니까 페이코인을 비롯한 코인 관련주들의 투심도 개선이 됐죠. 이건 역시도 다나리의 반등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게임 플랫폼 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탑재할 것으로 보여져요.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구글의 뭐 횡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게임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다나리 채워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물론 위드 코로나가 되면 게임들 주들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꺾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도 좀 낙폭과대였던 부분. 그리고 대작 게임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투자 심리 혹은 이제 게임의 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다나리의 투자 심리 같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. 또 싸이월드의 결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싸이월드 관련 종 NHN 벅스 뭐 다나리 뭐 이런 종목들 들 수 있는데 인트로메딕도 마찬가지고. 근데 지금 싸이월드가 다시 재개장한 다음에 이제 옛날 사진이나 이런 거 보려고 막 접수가 폭주했다가 근데 지금은 컨텐츠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접속을 안 하는 거죠. 근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방대하잖아요. 분명히 좋은 플랫폼이에요. 지금 메타버스 사업을 결합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뚜렷하게 성과가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어떤 내용이든 나올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되면 싸이월드의 좀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. 싸이월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이 식었는데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네, 성장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시장이 반등하면 뭘 먼저 봐야 될까? 시장이 꺾일 때 제일 급락했던 걸 봐야 돼요. 그게 반등할 때 제일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. 급락할 때 꺾였던 건 성장주였어요. 반등할 때 가장 탄력적일 것도 성장주. 다나리은 누가 봐도 성장주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장주 내에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